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을지로 삼가역에 와 있는데요. 이곳이 요즘 핫한 포장마차 거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어요. 지금부터 같이 저랑 걸어가 보실까요? 가가! 얼른 가고 싶어요.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오, 지금 앞에 테이블이 슬슬 보이거든요.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 즐겨요. 고! 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을지로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를 왔어요. 지금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저도 빨리 주문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맥주 500cc하고 국산 골뱅이랑 두부 부추 김치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저희요. 네. 저희 두부 부추 김치 하나랑요. 국산 골뱅이 하나랑 생맥주 500cc 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주문. 아, 네, 감사합니다. 짠. 아우. 와, 최고. 감사합니다. 우와. 아, 감사합니다. 와, 지금 안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골뱅이라는 음식으로 무침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계란과 소면.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소면을 투입.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부어요. 와, 계란 두 개나 주셨어. 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마른 오징어였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새콤, 달콤, 매콤하면서 맵지 않아요. 맵지 않고 이거 골뱅이 무침은 한국에서 술안주로도 되게 많이 먹는 안주예요. 여기에 소면까지 딱 넣어서 먹으면 최고. 고기랑 골뱅이랑 이번에 두부김치를 두부를 간장에 콕 찍어서 두부 자체가 되게 맛있어서 간장 소스에만 찍어 먹어도 지금 굉장히 맛있거든요.
안 되겠다. 저희요. 저희요. 처음처럼 한 명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맥을 먹어야 되겠어요. 와우. 네. 얘를 맥주에 짠! 소맥! 요거지! 골뱅이! 지금 먹다 보니까 벌써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많아져서 거리가 포장마차로 지금 가득 찼거든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쥐포 먹어야 되겠다. 저 마른 안주 요 쥐포 좀 하나 더 주문할게요. 저희요. 저희 이거 쥐포 주세요. 감사합니다. 짠! 쥐포가 나왔어요. 아! 우리 역시 쥐포는 그냥 굽자마자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술은 혼자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직원분과 같이 왔거든요. 이제부터 같이 한잔 할게요. 저희 맥주, 생맥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맛있겠다. 소세지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촬영하고 유튜브 촬영해요. 예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김치. 여러분들은 소주 파세요? 맥주 파세요? 저는 원래 맥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분위기 때문에 소주가 좀 땡겨서 짠! 2,300원 넣어줬는데 화면 2,50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주 마시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 곳으로 오면은 먹는 재미도 있지만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니까 다들 취하셨네요. 다들 취하셨어요. 일단 저는 계산을 하고 여길 나가볼게요. 네, 52,000원. 네? 52,000원. 아, 네네네. 결제해주세요. 와, 지금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저 오늘 포장마차를 자주 오진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한잔하러 또 올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